이제는 네. 우리나라만의 그 스타가 아니에요. 세계적인 스타고. 이 절정에는 손흥민 선수를 천재로 만든 파라리 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좀 많아요. 손흥민 선수가. 손흥민 선수가 많은 거. 2011년 아시안컵 준결승전이었던 일본전에서의 패배 후 시작된 손흥민의 눈물. 이후 브라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 후 눈물. 리우올림픽 8강 진출이 좌절되고 경기장에 쓰러져 눈물.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전에서 패하고 라커룸에서 문재인 대통령 품에 안겨 눈물. 유명한 장면이죠. 축구 선수에게 울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경기에서 질 때마다 울었는데요. 유일하게 우는 이유는 지는 거를 싫어하는 해서인데 대표팀에 오면은 좀 많이 눈물을 많이 보인 것 같아요.